제철 여행 기간, 봄 여행 가세요 하고 이제 라이브 좀 추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MC들이 삼도 투어를 해요. 갈싸. 나 오픈카 처음 타봐. 오픈카야? 어. 여기가 당진이야. 어디에요? 목자. 여기 산책이야. 이봐. 야, 엑스카가 오고 있어. 낮에는 저거 먹고, 밤에는 이거 먹고. 아. 계속 우리는 먹는 걸로 힘들어 보자고. 안녕하십니까. 배틀트립 3주년 특집 명사들이 추천하는 3도 대결. 여러분들의 투표로 저희 승패 결정이 나는데요. 배틀트립 SNS 들어오셔서 저희 사진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뿅뿅 부탁드립니다. 오, 밤에 와서 몰랐는데 밖에 좋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와, 이런 뷰가 있었다니. 너무 멋있다. 외국 갈 필요가 없네. 와, 여보, 여기가 해안 산책로야. 바람이 날리. 가사 몰라. 가사요? 그냥 그림 같아. 저 배들이 그냥 그림으로 다 있는. 여름에 진짜 엄청 좋겠다. 여름에 꼭 오자. 알았어. 오늘 또 쓰러지는 스케줄이야. 진짜요? 어, 당신이 정말 좋아할 만한 데 가고. 기대된다. 기대되지. 며칠 거 올까 어제 아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거제입니다. 밥 먹어요? 먹어야죠. 그럼 오늘은 건강한 밥상? 오늘도 건강한 밥상. 양희은 선생님의. 그러니까 너무 기대돼요. 양희은 선생님의. 너무 기대돼요. 너 음식 이름이 뭐니?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봄또다리 쑥국을 먹기에는 너무 늦었죠. 그게 계절 음식이라 쑥이 여리고 도다리가 살이 통통 오를 때까지의 음식이라. 요즘 가시면 아마 이제 막바지에 쑥, 도다리 쑥국을 잡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거제도 처음 가보지? 저 지금 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빠랑 여행와서 모든 게 지금 다 처음이야. 너무 좋아. 근데 거제도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이봐, 길들이 다 예뻐. 예뻐. 그리고 이렇게 다 1차선 도로라 복잡하지가 않고 동네 산책하는 느낌이야, 계속. 차 타고도. 그치? 어딜까? 자기야. 네? 자기야? 여기는 내 도다리 쑥국. 보시다시피 다 자연산. 여기서 그냥 바로 꺼내서 어항에 넣어서 그거를 쑥국이랑 같이 끓여서 도다리 쑥국. 이렇게 가나요? 전어는 유명하잖아. 가을 전어. 전어 유명하죠. 봄은 도다리. 봄 도다리, 가을 전어. 어, 온다, 온다, 온다.
짠. 다른 집은 좀 양념을 세게 해서 먹잖아. 근데 여기는 담백한 아주 그냥 성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비빔밥. 그리고 성게 양도 사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 보약 같은데? 알았어. 진짜 약간 보약 같지? 그리고 쑥향이 엄청 진하다. 엄청 진하네. 시원하면서 약간.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쑥의 시원함이. 오빠 이렇게 먹어. 이렇게 내가 원없이 맡아보실 때 약간 조금 거짓말 못해서 푸아그라? 그것처럼 약간 무스처럼 쫄깃쫄깃하지 않고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쑥은 살아있고 네. 생선은 약간 녹으니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맛있게 몸보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쑥이 바닷바람 맞아서 한번 끓여냈는데도 애들이 죽질 않았어. 식감이 살아있거든. 나 지금 쑥을 밥처럼 먹고 있어. 밥 먹고 나면 좀 걷자고 하잖아. 이제는 갈 때가 당신을 위한 맞춤 코스야. 꽃을 볼 수 있는, 꽃을 볼 수 있는. 아, 진짜? 꽃. 근데 그냥 꽃이 아니고 그건 가서 보여줄게. 알았어. 가자. 거제 공고지? 이야. 예쁘다. 우리 또 문정원 씨가 플로리스트입니다. 그 때문에 또 꽃을 안 보면 서운할 수 있죠. 여보, 여기가 바로 네. 공고지. 공고지라는 데야. 네, 공이 이게 엉덩이 공자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볼록 나왔다 그랬어. 아, 진짜요? 아, 노부부가 만들었대. 아, 정말요? 이렇게 길을 일부러 만든 거잖아,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길이 예쁘네. 길이. 너무 좋다. 벌써 좋은데요, 오빠? 벌써 좋죠? 네. 뭐 마음 단디히 먹어라. 와요. 지금 네. 내리막인가? 아, 내리막이다. 어메. 여기 좀. 여기 조심해야겠다. 우와. 여긴 한 명씩 내가 먼저 갈게. 이게 지금 다 동백 터널인 거잖아요. 아, 너무 좋다. 꽃향기. 그 이게 바람에 지금 꽃향기가 같이 날라 이렇게 전해지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빠 이런 거 자주 좀 해줘. 알겠습니다. 와, 저긴 쉼터도 있어요. 그렇네. 우와, 너무 좋다. 이쪽으로 가야지. 수산화. 수선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그래? 수선화, 왜 수선화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몰라. 나르시스야, 나르시스 뭔지 알지? 나르해지는 거. 아니, 나르해지는 거 아니고, 그 그리스 신화에 자기 모습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만지려고 하면 없어지고, 만지려고 하면 없어지고 하다가 빠져서 죽은 그리스 신화의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야? 수선화라고 해서 진짜 이쁘거든요. 향도 너무 좋고 그래? 그 꽃말도 자기 사랑 뭐 이런 거야. 약간. 와.
맞춰왔다. 그냥 힐링이야, 그냥. 이렇게 많은 꽃이 있을 줄은 몰랐어. 짜잔, 짜잔. 와, 여기 이렇게 수선업 하시는구나. 짜잔. 여보, 애기 나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감동. 울면 안 되지. 울면 안 되지. 울 게 없지. 너무 좋다. 아, 좋아. 좋아. 오빠 진짜 정말 웬만한 신혼여행 안 부러운. 진짜지? 로맨틱 힐링. 공고진 너무 행복했다. 그 제가 좋아하는 향기 좋은 수선화를 또 하나를 안고 왔잖아요. 이렇게 한 송이가 아니고 그 뒤에는 정말 너무 예쁜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냥 꿈 같았어요. 그냥 그 장면이 너무 오래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신혼여행 가면 온 것 같아. 하나, 둘. 어제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더 좋아. 로맨틱 힐링 되지? 진짜 새 공개. 진짜 오빠 여기 꽃밭에서 바다. 꽃밭의 끝이 바다라는 게 너무 로맨틱해. 지금 우리가 8경 중에 하나를 봤잖아. 응. 다음 코스는 이 8경 중에 두 경을 한꺼번에 보는. 진짜요? 어. 자, 그럼 렛츠 고. 갈까요? 갈까요? 가고. 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여보. 네? 내가 총각 때 별명이 뭐였지? 바람? 이바람. 이바람. 바람의 언덕. 아, 바람의 언덕. 어, 여기는 내 거제도 필수 코스야. 너무 이쁘다. 여기는 약간 자연에 초대받은 느낌이야. 그치? 어. 예쁘게 꾸며진.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어. 응. 같이 찍자. 이게 뭐예요? 보인다. 하나, 둘. 시작. 하나, 살면서 오빠랑 사진 이렇게 많이 찍어본 건 처음이네. 정말 안 찍던 사진도 찍게 하는 데네 여기가. 미안합니다. 그치 오빠? 네. 제가 워낙 사진 안 찍어. 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찍으면 되죠. 느끼기에 좀 감정적으로 로맨틱 힐링 같아? 진짜 오빠 로맨틱 힐링이 딱이야. 이게 끝이 아닌데. 진짜요? 어, 편안하게 바다를 봤잖아. 이젠 좀 액티비티하게 볼 거야. 아, 진짜? 어, 가까이서? 가까이서. 어. 여기 대박이다. 진짜. 사장님 이거 빨라요? 네, 좀 빠른 분이. 시속? 시속 60km 정도. 아. 와우. 아, 조금 무서운데, 오빠? 아니야,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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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오빠,
이거 약간 대학교 때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야. 약간 무서운데? 오, 간다 간다! 실사로 보니까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바다 색깔이 약간 현실적이지가 않아. 우리나라 안 가뜨고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걸 상상도 못했어 지금. 나는 이거 제트부 타고 그냥 돌고 오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멋있다. 이제부터 십자동굴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네. 우와. 지금 여기 들어간다고요? 와. 절경이다. 너무 멋있다. 여기 대박이다. 진짜.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경험을 해 이런 거를. 못하지. 그치? 이게 흔들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아 이게 제트호텔만 타야지 올 수 있구나. 제트호텔 타고 여기 들어오다니. 하늘 봐. 이건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정말 자연의 신비다. 그치 오빠? 나는 그런 느낌이야. 무슨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아바타나 이런 느낌이거든. 뭔가 현실 세계 존재하지 않는. 그 사진 이런 거 찍어야지. 안녕, 십자동굴. 안녕. 오빠 또 맛있는 선생님 소개해준 또 맛집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남았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좀 알아봤거든. 숨겨둔 히든 플레이스. 진짜? 심지어 오빠가 정했다고요? 내가 정했지. 아, 너무 기대되는데. 내가 검색해보고. 거제에 좀 이색적인 맛집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이색적인 음식을 해서 좀 SNS에 올려서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돼서
에? 파스타를 이렇게 먹는다고?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벚꽃 이제 막 떨어질 때쯤 있잖아. 이런 높은 카 타고 이렇게 달리면 너무 좋겠다, 그치? 배고프다. 배고프지? 거제도에서 이색적인 음식은 여기가 제일 유명하다. 그래, 우리 이색적인 것도 하나 먹고 가면 좋지. 어? 나왔다. 맛있을 것 같아. 전복이 아직 살아 있어. 생두로 좀 팔팔 끓여야 돼요.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전복 버터구이 맞아요? 색깔 검었지? 내가 생각한 건 완전 다른데? 아니, 이거 색깔이 검해요? 아, 전부 내장 소스로. 아, 내장 소스요? 아, 하자. 그래. 예.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와. 이제 드세요.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빠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당신 스타일이지? 응. 버터구이 오징어 같지? 약간. 통째로 나오는데 슬라이스보다 부드러워. 슬라이스보다 부드럽고. 이거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겠는데? 그렇지. 그쵸? 맛있지? 너무 맛있다. 뭔가 왠지 술이랑 엄청 잘 맞을 것 같아. 와.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워 또? 너무 부드러워. 맛있지? 근데 이 바질향이 너무 좋더라. 아, 글쎄. 이거 파스타라고 하기엔 좀 봉글레, 이거 약간 술안주인데? 봉글레 해물 찜 같았지. 약간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서울에서 먹는 봉글레 파스타는 이렇게 해물, 해산물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딱새우가 지금 몇 마리예요? 우리 이제 면도 먹어볼까, 오빠? 면도 먹어보아요. 그래, 보아요. 그리고 오빠가 여기를 잘 선택한 게 여자들은 파스타 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일 정도 밥을 먹었으면 면이 땡기거든. 우와. 면이 되게 진할 것 같은데 면은 또 심심하네. 봉글레 그 육수에 파스타 사리를 시킨 것 같아. 이게 약간 순수하면 약간 버터구이가 짭짤했잖아. 위에 얹어봐. 오빠 먹으면 내가 쏙 넣어줄게, 동시에. 이 맛이야? 어때? 그럼 나도. 재밌다. 아, 실패. 타이밍 잘 맞아, 오빠. 미안해, 미안해. 완벽하지? 아, 이거는 이거랑 먹어야 되는 거구나. 아, 좋네. 좋아요? 좋아요.
한쪽을 채워주고 싶단 말야. 우린 둘같이 서로 나눴고 이해라는 단어. 정말 로맨틱 힐링? 힐링 됐어? 응, 너무. 100점 만점에 몇 점? 200점. 감사합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여행을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없지. 응. 그래서 오빠랑 이렇게 여행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보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약간 좀 너무 기적 같은 일이야 이게. 뭔가요? 어. 많은 코치를 해주신 우리 이혜정 선생님과 양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년 특집 셀럽과 함께 떠난 여행이야. 그래서 오늘 즐겁게 놀아보자. 하이야. 하나 둘 셋. 라면이야 푸드파이터. 이런 거는 살이 안 돼. 아우, 여기가 한의원이다. 야, 무독인데? 잘 먹어서 좋아. 너무 맛있다. 먹는 만큼 보인다. 놀이공원! 예! 여기 크다! 파리 같지 않아, 파리? 하나, 둘, 셋. 진짜 동화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거 하나를 찾았는데 탕수육인데 탕수육이 안 보여요. 이게 뒤져봐야 아, 이게 탕수육이구나. 이거 샐러드? 그냥? 보이세요? 샐러드. 그냥 샐러드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안에 보면 탕수육이 있는 거예요. 아, 재미난 게 있네. 2시부터 6시까지 주문 가능한 게. 아, 앞에 바로 시장이 있으니까. 콜, 콜. 아, 여기 부추 탕수육과 또 다른 히든 음식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할게요. 어, 너무 많이 먹나? 하나도 안 먹었어. 배고파 죽겠어요. 쌀을 먹어야지 밥이 되겠다. 먹는 만큼 보인다. 세영아, 당진에 오면 이제 다들 이제 해산물만 먹으려 그래. 네. 근데 당진에 오면 꼭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 봐봐. 돼지국밥에 뭐 넣어 먹어? 부추. 부추 잔뜩 넣잖아. 네. 수육 같은 거 먹을 때도 부추 잔뜩 넣어가지고 먹어. 그죠? 근데 이 음식은 부추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부추랑 잘 어울리는 음식이 탕수육. 탕수육이랑 부추랑. 근데 이거는 꼭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별미 같은 회 말고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갈 거야. 탕수육에 부추를? 응. 안녕하세요. 세영아 너무 빨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니? 아, 지금 경건하게 준비를 해야죠. 아, 역시 먹는 자세가 됐네.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부추 탕수육 하나랑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요걸 이제 반반으로 하셔가지고. 쭈꾸미는 어떻게 팝니까? 큰 마리 큰 거 이제 문어 같은 쭈꾸미 두 마리 일단. 큰 거 맞죠? 그거랑. 오케이, 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쌤, 전복이 한 마리씩 올라가면 좋겠는데. 여기 두 마리에 10,000원. 어, 너무 좋네요. 네, 두 마리. 네, 큰 거 두 마리에. 아, 쌤, 그거 크네요. 네. 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어, 브라보.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제가. 요걸 이제 반반으로 하셔가지고 하얀 국물 하나, 빨간 국물 하나.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료를 넣어서 준비해주세요. 이게 나중에 봐봐. 기가 막힐 거야. 보니까
보내겠습니다. 보내. 어? 아, 아직 안 왔어. 리액션. 정말 리액션이. 리액션이 앞서가. 앞서가. 아, 요 정도에 지금 소스에 지금 놀란 거야? 아, 너가 지금 보는 음식 나오냐. 보는 줄 알았어요. 못 놀라겠다. 어? 어머 살짝 찌워가지고 이게 젓가락으로 처음 집을 때부터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 네. 이거 입에 착착 붙네. 이게 이게 언니 이 녹색이 여기도 부추가 들어간 거예요? 반죽에서부터 찹쌀가루에 부추가 벌써 들어가서 색깔 자체가 반죽 자체가 초록색이 나네. 그치? 이런 거는 살이 안 쪄. 야, 이게 탕수육 소스도 좀 다르다. 이 소스요? 응. 샐러드 소스 같은 느낌 들어. 근데 그렇게 막 맵진 않은데 근데 약간 단맛도 있어. 약간 꿀 같은 거 넣나? 간장은 생강이랑 먹는 향 때문에, 생강 향 때문에 또 독특하고. 청자 소스가 진짜 맛있네. 확실히 부추가 주는 평온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담감이 없는 거야. 튀겨낸 탕수육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 부추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잡아주면서? 잡아주지. 그러니까 이 약간 기름기나 이런 것들을 부추, 양파 이게 좀 다 잡아주는 거야. 좀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 좀 죄책감 없어. 그 봐. 야채랑 먹으니까 금방 먹잖아. 맞다. 부추 탕수육과 또 다른 히든 음식이 있습니다. 하얀 국물 하나, 빨간 국물 하나. 맞춤 짬뽕이라고 있어. 재료를 사오면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거야. 준비됐니? 다 식어내온 걸 환영한다. 너무 맛있다. 아, 야, 이거 뭐냐? 이거 국물 진짜 담아서 계속 마시고 싶다. 야, 이거 그거야. 나 어렸을 때. 제초콕 같기도 하고. 어, 제초콕 플러스 고동 삶은 물 플러스 시원한 야채 육수 플러스. 와. 와, 깔끔한. 이거 차로 만들어야 돼, 이런 거는. 차로. 그래서 이게 텀블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게 한 번씩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 진짜 딱 그 국물인데? 와, 이거 어떻게 또 이러냐. 진짜 맛있다. 어우, 야. 여기 약간 꺼뭇꺼뭇하지? 그게 검정 콩을 갈아 넣은 거야. 면을 아, 뽑을 때. 반죽을. 내가 끝까지 건강 생각하는 건강.
면이 생각해보니까 짬뽕면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죠? 그치, 좀 두껍고 노란색에 이거는 얇은 칼국수면 같은 느낌인데 그죠? 어떤 데는 면이 너무 쫀쫀해가지고 소화 안 될 때 있어. 근데 요거는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거. 이런 게 속도감이 좋아. 소화도 잘 되고. 오늘 좀 베꺼져야 되잖아. 네. 그래서 조금 내가 한 셀럽한테 또 물어봤어. 한다감씨. 네. 가장 젊은이들이 인증샷 찍고 핫한 플레이스. 핫플. 추천해 주셨어. 핫플. 핫플. 어디에요? 인증샷에 SNS에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살짝 가봐야지. 젊은이들이라고 하셔서. 신빙성에. 한다감 씨가 그랬어. 젊은이들이 가는 곳이랬어. 요즘 신세대들은 젊은이란 말을 안 쓰잖아. 뭐 신세대란 말도 안 쓰는데? 요즘 신세대란 말 안 쓰던데? 어? 우리 X세대들은? 그럼 빨리 먹고 우리 또 이거 넘어가자. 수기 언니. 네, 당진에서 재밌게 놀고 계신가요? 사실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액티비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현란하고 아주 활동적인 그런 액티비티 장소를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당진하면은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또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실 텐데 당진에 또 아주 매력적인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삽교호의 놀이동산입니다. 다영아, 네. 난 네가 여기를 제일 좋아할 거라 생각해. 여기가 한다감 씨가 얘기했던 놀이공원! 예!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이게 SNS에 진짜 많이 들어와. 아까 외국 같아. 이 봐봐. 여기서 네, 이 각도에서 봐야 돼. 이 각도에서 봐야 돼. 여기.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파리 같지 않아? 파리? 아. 파란타 원래 이렇게 예쁜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 뭐 프랑스 니 이런 데 다 랜드마크잖아, 이게. 대관람차가. 거기 앞에 다 사진 찍잖아. 그게 진짜 샷이. 언니, 안에 빨리 가보세요. 회전목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몸풀이 하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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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이, 아이,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 여보세요? 안돼! 정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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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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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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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초보 운전이라 운전 못 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아, 무서워.
더럽게 하시네. 아, 재밌다. 이것도 재밌겠다. 내가 이런 거는 좀 탈 줄 알아. 가시죠. 아, 뭐, 난 괜찮아. 넌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멋있게 한번 타시죠. 아, 그러게 그러면 타자 저거. 저, 하시죠. 꽤 높다잉. 네. 한순간이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야. 우리가 이제 당진 오면 이거는 꼭 먹고 가라. 필수 음식이 있어. 뭐냐면 개국지. 근데 여기 오면 그 개국지는 꼭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맛집을 알아놨으니까 가자.